K부스 밑에 K부스 보시면은 그 내실부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성목과 뭐죠? 내실부스 아 내실 저 공격수 청청 아 초록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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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거든요. 초록매실 왜냐면 내실이 맛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초록매실 맛 매실 맛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실 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만들어 보니까 그냥 새콤맛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록매실을 넣었어요. 내실청 양을 좀 줄이고 초록매실을 넣으니까 진짜 초록매실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초록매실을 뺐어요. 국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7천원 하는 가격인데 초록매실을 특별히 주셔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실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은 이게 내실 맛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케이비스키 조건부터 시작할게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뭉치려면은 휴지를 넣으면 되거든요. 휴지를 넣으면은 굉장히 잘 부드럽게 뭉쳐집니다. 10g 한 뚜껑에 10g이니까 한 뚜껑 반 넣을게요. 자, 원래 흰자랑 설탕을 원에 색깔을 내려보고 했고요. 그리고 만족하기로
끓여가지고 넣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생크림, 흰 생크림이 아니고 한 30도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생크림이랑 케일이랑 갈아가지고 섞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크림만 섞어주시면 돼요. 생크림 크기는 부드럽게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한 60분 정도 후빙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한쪽 연두빛 나는 인서트가 나오고, 이렇게 반면도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실 거고, 이게 생각이 좀 부족하다고 싶은 그 케일을 좀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따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금냉이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청사과 주스. 청사과 주스 할 건데요. 청사과 퓨레랑 그 애플 주스, 골든메달 사용했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 사용했고요. 굉장히 달잖아요, 이거. 이것도 45도, 이거 데워주세요. 45도로 섞이고 나서, 모기 젤라틴을 넣어주시고, 그냥 냄비에서 바로 스탠볼로 옮겨 담으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좋아요. 이 냄비에 계속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찬물로 식힌다고 해봐요. 그리고 보통 여기 뜨거운 상태 지금 한 45도, 40도 되거든요. 그때 피를 넣는 분들도 계시고, 식혀서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식혀서 넣는 분들도 뜨거운데 넣으면은 청사과의 향이 좀 저는 많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식혀가지고 그 30도를 지금 온도를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때 넣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생크림이랑 같이 섞어서 드릴게요. 10도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여기다 육질을 넣어 식감들하고 넣어주세요. 여기에 바로 생크림을 아까 구운 케일 조금 그 비스킷 부분들을 4대기 3대짜리 반판 두시면 아까 구우게 되면 높이가 딱 이 정도예요. 이걸 다 했거든요. 이걸로 찍은 거고, 그리고 인서트에 들어가는 그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한 3cm 정도 깍지를 찍어가지고 그걸 또 반으로 재단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반으로 재단했고, 그리고 사과 시럽을 여기 바닥에서 안 바르고 인서트 쪽에 있는 시트만 바를거예요. 이거는 어제 만들어 놓은 매실 부스 90% 채워주세요. 매실을 넣어주시고, 이거는 그 어제 사과 시럽 발라놓은 거예요. 사과 시럽 바르 넣어주시고, 비동냉동에 30분 냉동시켜주시면 되고요. 케일 글라사주요. 이게 되게 쉬워요. 여기에 물하고 애플주스 들어가 있고요. 85도로 끓여주세요. 패티랑 설탕이랑 이렇게 안 끓여주시면 나중에 넘어지시기 때문에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준비해주세요. 데코제 케일 넣으신 다음에 기도랑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게 잘 가지거든요.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상이 더 진하게 나 이렇게 갈려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튀게 되면 밸런스가 잘 나요. 이제 설탕이랑 패티 어머니 잘 섞어주시고, 이것을 30도로 온도를 낮춰주세요. 레시피 중에서 케일 글라사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케일 맛도 나고 사과 향도 나고. 그 다음에 바밍서루 한번
미화시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차피 미화랑 같이 케이를 갈게 되면은 웬만해서 다 이렇게 곱게 갈리거든요. 일단으로만 너무 안 나게 부심이 밤에서를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제 40도로 넣어서 바로 지금 사용할 거예요. 받침 먼저 필요하니까 이거 작업할 때는 30cm 그 아까 그 카놀라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 온도는 한 39에 35도인데요.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항상 글라스를 할 때는 화가 얼려 있거나 차가워야 되거든요. 냉장 상태가 아주 냉동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찍어가지고 이거는 어제 만들어 놓은 거 글라스 보통 이렇게 부으시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려거든요. 그냥 편리하게 넣다 빼야겠죠. 그래서 이게 40도 온도에서 냉동고에 꽝꽝 얼은 물수를 넣게 되면은 글라스가 금방 온도되거든요. 흐르지 않고 이게 뚝뚝뚝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차가운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전자를 이제 한 30분 정도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 케이크 무스는 완성됐어요.